배고파. 아침부터 안 먹고 쑥다. 국수 한 입 먹었는데 오자마자 한 입 먹었어. 이거 하나 먹고 치워야지. 아침. 지금부터 시험 치는 사람의 착자. 5세 네이비 가지가 귀여워. 엄청 그리. 이거 나눠 먹어야지. 아, 천 원짜리 플랭크스 버리고 갔어. 제가 저거 보고 꽂고 코너 있던 게 아닌데 이거랑 신기한 거 3천 원만 써서 돈이 좀 아깝긴 한데 그냥 궁금해서 먹고 싶어. 또 그날이라 또 땡기네. 또 안 먹을라 했더니 여자들의 적이다 그 말은. 그쵸? 커팅 매트 3천 원짜리 큰 거 5천 원, 작은 거 3천 원인데 문학회 3천 원? 그리고 이거 방에 수박혀 있어서 청소하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꺼내기 너무 힘들고 레진도 막 엄청 묻어있을 거고 커팅도 좀 많이 해서 달아 없어져서 새로 샀는데 좀 돈이 아까운 것 같고 3천 원에다가 하나 남아서 옛날부터 예전부터 살 거니까 하나 남아서 먹고 싶어서 끈고래 보면 아직 안 돼. 두 가지 버전 있어. 돼지랑 이렇게 디자인이 막 바나는 느낌. 레몬에 넣은 거는 안볼수 없다. 레몬 너무 귀여워가지고 처음 돌아갔습니다. 먹은 브링글스통 이라고 거의 끝난 시간에 조금씩 먹었던 단어. 근데 양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 이만큼? 금방 여기 있던 이제 엔도를 옮겨갖고 연필 같은 거 꽂은 연필 꽂았던 귀여운 약간 목욕하는 것 같아. 미니미 회사에서 한 몇 년간 한 1년 동안 처박혀있던 BTS 방탄소년단의 이 슈퍼 모양 러브 메이드 윗 BTS 그 다음에 보라 보라 오 베리 베리 땡 스윗 땡땡땡 모르겠어요. 데일리 스위티 오예 라고 써있는 이게 베스킨라빈스랑 콜라보해서 나온 BTS 거님들이랑 해서 나온 그 가방인데 브로마이드도 있어요 집에. 근데 제가 BTS 팬은 아니고 그냥 굿즈가 이 당시 엄청 많이 팔렸어갖고 저도 궁금해서 샀던 건데 몇 년 동안 안 쓰다가 이게 좀 얼룩이죠. 이쪽 안 쓴 지 오래돼서 처박혀 있다가 오늘 꺼내왔고 회사에서 가져왔어요. 이제 트레이다 돌라고. 그리고 오늘 가죽 장갑 저희 엄마가 추천해줘서 다이소에서 5,000원밖에 안 한다고 해서 오늘 산 거예요. 가죽 장갑 예쁘죠? 근데 제가 이미 쓰고 있는 장갑이 있어가지고 자주 쓰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바구니에 넣어두고 그리고 이 아이도 이제 그 서프라이즈 팩에서 샀던 건데 회사에다 가져가 놓고 초박아둬서 안 떴던 건데요. 얘도 이제 뭐 장식용으로 돌라고요. 날개 이렇게 반짝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퍼피팩 시크릿 퍼피팩 처음 이제 제 레인보우 콘 시리즈를 알려준 아이인데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퍼피팩 솔직히 너무 귀여워. 해외인형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반짝반짝한 강아지. 그리고 보통 강아지 유니콘도 많이 없잖아요. 서프라이즈에서 펫 시리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가져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한 첫눈에 반하는 일단 가져가서 먹으면 돼요. 이거 핸드폰 충전기 선인데 이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쓰면 되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피너인데 오늘 산 거예요. 구슬 스피너 퍼즐. 이게 분홍이랑 민트색이랑 막 여러 가지 색깔 되게 많았거든요. 뭐 살까 고민 엄청 하다가 그냥 기본 민트로 샀어요. 분홍이랑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치면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그죠? 근데 더 빨리. 화장실도 안 잡히는데, 눈으로는 엄청 빨리 돌아가요. 잘 안 잡히죠? 화려해. 이게 색, 이 구슬을 맞출 수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뺄 거 빼고, 여기 밀어 넣으면 넣어지거든요? 이러면 넣어지고, 이렇게 포즈를 맞추는 건데, 여기 이렇게 하면 또 고정이 되나봐요. 근데 고정해놓고도 돌리다 보면은 또 이게 또 벌어지면서 구슬이 막 원래 자리에 안 가거든요. 2,000원짜리라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어서 그냥 장난인 것 같고 갖고 노는 재미로 하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밀어 내리거나 뭐 올리거나 하면 구슬 위치를 이렇게 찾아요. 근데 저는 다 맞췄었는데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엉망진창 되더라고요. 완벽히 맞추고 놓는 재미, 뭐 머리를 쓰게 해주는 재미, 뭐 그런 건 있다. 앞뒤면도 달라가지고 제대로 채워줘야지. 재밌어요. 나도 처음에 안 갖고 있는지 갖고 온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안 갖고 일진인데 일진 분대장 정도 일진데 제가 학생 때는 이거 많이 있었는데 일진 있었는데 이제 막 갖고 온 적도 안 갖고 놀았거든. 못 갖고 놀았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버려야 돼.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나도 하면 왜 하는지 알 것 같아. 좀 찜찜찜한 게 재밌다. 왜 돌아가다 말지? 아, 이게 위치가 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돌아가는 것도 위치가 맞아야 잘 돌아가나 봐요. 좀 조금 어려운데? 2,000원짜리라서 그런가? 아, 됐다. 진짜 재밌다. 예. 다시 한 번만 더 하자. 언제까지 돌아보자. 재밌어요. 새로운 일을. 근데 손에 이렇게 맛 닿으면 자꾸 멈춰. 피해스키가 재밌긴 한데 제 손이 두꺼워서 닿으면 멈춰. 좀 슬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짝만 닿아도 멈춰. 그냥 재밌네요. 나름 할만하다. 애기를 갖고 오는 장난감 같은 느낌?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방 베스킨라빈스의 모양 있죠? 그리고 BTS 뭐 문양인 것 같아요. 전 팬은 아니라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방탄소년단 그 근데 팬 그룹 그 팬 아 기억 뭐라고 하지 그거를 팬클럽 이름이 뭔지 몰라요. 저는 그 뭐 덕질을 하는 게 아니라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모를 수도 있지. 내가 덕질 안 하는데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어딥니까 이 굿즈를. 아 도움이 되겠지? 아니면 말고 여기 틈새에다 넣어줍시다. 요거는 따로다가 인형을 두면 되고 걸어주면 되고. 아이고 피곤하다.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가방도 여기 사이에 넣어서 보관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시반 드럽냐. 됐다. 귀여워 인형. 걸어주면 끝. 라면 먹으려고 물 바꿨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쭉쭉 젖어갖고 물이 이제 먼지 덩어리가 된 거예요. 다시 버렸거든요 물을. 내가 아까운 물 버렸는데 라면 먹으려다가 앞에 좀 소화가 됐어요. 아까 햄버거 먹는데. 근데 햄버거 먹고 소화됐는데 저희 작은 오빠가 쌀국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스가 없어서 조금 슬픈데 이거 화과춘건? 이것도 받았어요. 살찌겠다 또. 내가 쌀국수는 살 많이 안 찌니까. 배고팠는데. 그러니까 햄버거 배부르긴 한데 뭔가 밥다운 밥을 먹고 싶었는데 잘 됐어요. 쌀국수 내가 엄청 좋아해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돈을 벌어서 못 먹었는데 너무 좋네요. 우울했는데 좀 잘 먹겠습니다. 나는 보기 좀 있는가?